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연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권종헌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는데요. 오늘은 제9대 연제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종헌 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9대 연제구의회 전반기의 성과를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제가 성과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먼저 우리 9대 전반기 우리 정찬 의장님과 정홍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의장단에 속해 있던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전반기에 뭘 잘했는 점이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구민의 대기관인 의회를 알리고 정치적 권리 실현에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과 또 작년 6월부터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하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 네. 또 한 가지는 각 동마다 찾아가는 소통의 의회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구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했다는 한 세 가지 정도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9대 의회 후반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9대 전반기 의회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뭐 보충해야 할 점은 의원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단체 지원과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또 이렇게 지역 현안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계신 게 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역 현안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그 만화도서관이라든가 연산 3동 주민센터 복합 건물 또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산 8동 동사무소 또 주민센터 지금 착공을 해야 되고 또 장애자 복지시설 복지관 시설을 연산구동에 또 건립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 연제구에서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특히 또 항령성 3터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아마 설계를 하는데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네. 많이 바라는 것도 있고 아마 민원도 있을 것 같고 또 의회에서도 바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이 화합과 소통 의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소통을 뭐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팔 때부터 의회를 들어와서 의원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서로가 소통을 해야 뭐 일들이 일어나고 또 네. 조용하게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 중에는 지평부와 소통도 있을 거고 의원 상호 간의 소통도 있을 거고 여야의 소통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통 하에서 이루어나는 것이 우리 구민에 대한 봉사고 또 구의원다운 구인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데서 항상 소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제 구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택에 의장도 되고 또 여러분들 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제구의회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민원이란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후반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평부와 잘 의논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해서 우리 연제구가 안전한 연제, 행복한 연제를 만드는데 의장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장마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9대 연제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권종헌 의원과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